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구성 협상 여야의 시한을 23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야가 그 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원구성 협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또 여러 가지 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21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이하경 국회 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은 부의장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네. 늦었습니다. 축하 말씀이 늦었습니다. 제가. 네. 아닙니다. 자, 먼저 저희 오마이TV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네, 네. 인사 말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뭐 대단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라고 이런 자리를 주셔서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입이 되고 국민의 마음이 돼서 국회에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22대 국회 이제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셔가지고 인사만 하실 때 이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국민의 속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호민관처럼 찾아가겠다. 이게 저는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각오로,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회 부의장 자리가 대부분 국회 본회의 사회 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회 볼 때는 아, 저 사람 누구지? 의장은 아닌데 예. 그 사람들은 부의장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더 욕심을 내보겠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회 본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사회 보는 사회자로서가 아니고 실제 국민 속에 들어가서 아픈 곳, 힘들어하는 곳, 슬퍼하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네.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국회에 반영해서 법과 제도로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옛날 같은 마명어사 방문수랄지 또 로마 시대의 공화정 시대의 호민관이 있었어요. 네. 그때 기득권들이 통치를 하는데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또 막 이랬잖아요. 그때 호민관을 두어서 그들을 찾아가게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였거든요. 네. 처음에는 듣기만 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민중들의 힘이 커지니까 그 결정권까지도 주어가지고 권력에서 이렇게 바로 직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제도가 있어서 각지에 300명이 곳곳에 호민관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또 특별 호민관으로서 네. 뭐 긴급하고 심각한 곳에 직접 찾아가서 빠르게 민심을 수습하고 민심을 듣고 자, 네. 국정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현장 속에서 열심히 듣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현장의 부의장, 국회의원 부의장 아저씨 뭐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말씀하신 것 좀 저도 이제 올해 국회 출입했지만 부의장은 자주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과 민심 속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반영하는 국회 부의장. 네. 어떻게 보면 현장형 국회 부의장이 그래서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예. 우리 동네 어려워.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잘 예. 안 되는 것 같아. 할 때 저희 국회의원실이나 부의장실로 연락 주시거나 네.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예. 제 페이스북에 거기다 늘 올려주시면 예. 제가 이렇게 듣고 그렇죠. 필요하면 찾아가겠습니다. 네. 저 국회 부의장이 직접 가서 민원을 듣고 시민들을 만나고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 와, 이거 생각만 해도 네. 획기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네.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고 그 성과도 나중에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 말씀하셨듯이 300명의 호민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108명의 호민관은 지금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원구성 협상이 안 돼서 국민의 의원들이 지금 상임위도 그렇고 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또 국회 부의장도 지금 누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몫에. 네, 그렇죠.
이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동안 매번 그래왔는데 네. 심지어는 막 7월 때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과거에 그랬는데 이건 국정의 낭비죠. 국회가 하라고 하는 일을 제때제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네. 요즘에 얼마나 힘든 일과 또 위급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빨리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늘 그 힘겨루기 하다가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데 네. 이 두 사람 간에 또 사인 간에 또는 두 집 간에 두 집단 간에 계속 분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누가 중재하거나 화해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뭐... 법대로 하라고 법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법대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국회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국회법 가져오셨네 진짜? 이럴 때는 헌법 국회 관계법. 이제 기다려주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국회법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야. 우원식 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안 되면 국회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법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인터뷰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국회법을 들고 와서 인터뷰하신 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법대로 할 수밖에 네. 없다. 예. 뭐 이게 협상하고 협의하고 네. 대화하고 타협 뭐 말은 좋은데 그러다가 계속 시간만 끌면 국민들의 이게 시간이 모아져서 국회의원들이 그 그러면, 시간 갖고 예. 그 세비를 갖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일을 못하는 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민주주의가 물론 협상하고 협의하는 네.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안 될 때 그때는 정해진 법대로 네. 빨리빨리 또 나가야죠. 아, 빨리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런 제안까지 했더라고요. 1년씩 그러니까 법사위랑 운영위 그 위원장만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 제안 듣고 좀 어떠셨습니까? 한 달씩 바꾸면 어떨까요? 한 달씩. 국회가 괜찮을까요? 안 되죠. 그럼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편법보다는 원칙대로 가야죠. 국회법에 의하면 48조에 네. 이렇게 여야가 원구성이 됐을 때 우리가 6월 5일 날 원구성을 했잖아요. 네. 그럼 7일 이틀 안에 명단을 제출해야 돼요. 원내대표들이. 예. 명단 제출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상임위를 구성하면 되고 안 되면 국회의장이 강제적으로 그냥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여당이 상임위 명단을 네네. 안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강제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국회 본회의에서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네. 소탐 대실의 결과가 나오죠. 소탐 대실. 여당은. 왜냐하면 예. 상임위에서 직접 투표로 뽑으면 다수당이 전부 상임위원장을 다 뽑을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11대 8로 7로 나눠주자고 7. 하는 네. 것은 그동안 서로 득표율대로 좀 그 정신을 반영하자. 훨씬 더 민주주의에 가까운 거죠. 네. 그러나 법은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냥 다수결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미 이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미국은 종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수당이 되면 한 석만 많아도 예. 그냥 원내 그 선거에서 다수당이 전부 독식을 합니다. 하하. 그래서 이건 그 민주주의의 그 오랜 결과물로서 혼선을 빚을 때는 법대로 하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아하. 그러나 그 이전에 협상할 수 있으면 하라 하고 여유를 준 건데 더 이상 늦어지면 우원식 우리 의장께서 말씀하다시피 네. 본회의에서 아하.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고 네. 거기에서 상임위장을 뽑으면 나머지 일곱 개도 다 민주당이 뽑을 수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해서 책임 정치를 하고 2년마다 미국은 하원 선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 평가를 하고 네, 네. 싹 가져와서 책임 정치를 못하면 다 바꾸고 못하면 또 바뀌니까 네, 한 성만 많아도 다 바뀌니까 아. 이게 책임 정치죠 사실. 그렇네요. 네. 이렇게 지지부진할 일이 아닌 거죠. 아. 이건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자는 건데 네. 그걸 못하면 다시 그냥 법대로 하는 거죠. 네, 법대로. 네. 그게 법대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원칙이죠. 원칙이고 원리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추경 원내대표가 이런 제안 1년씩 번갈아가면서 하자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대통령 검권 1년간 행사하지 말라 이런 조건 여러 다른 조건도 있지만 그걸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정 상황을 쭉 보면은 국회에서 뭐라든 간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전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2대 국회 당선된 국회의원들 만나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믿고 이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힘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눈에 불보듯 뻔하고 국민의힘도 108명의 결사체처럼 막 거의 똘똘 뭉쳐가지고 8석 안 뺏길 거야 아까 그러니까
반란평 못 나오게 할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좀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할 때 입법, 네. 사법, 행정인데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권력 분립을 시켜놓은 건데 서로 막가파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검찰이 네. 자기들 마음대로 기소권을 남용하다가 그 기관이 완전히 국민 불신에 빠져 있듯이 네. 국회도 그렇게 가고 대통령 권력도 거부권을 남발하면 네. 결국은 그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면 네. 그 수장은 견딜 수가 없죠. 그렇죠. 거부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 가족의 부정부패로 의심받는 행위가 네. 일어났어요.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거부권의 정당성이 보호되겠습니까? 아무리 헌법에 있다 하지만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족이 부정부패로 수사받을 때 그걸 수사를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자녀들도 다 심지어 감옥까지 갔다 왔고요. 김영삼 대통령 아드님도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형님도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이라 권력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거부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서 그것을 그냥 방임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역대 대통령이라고 권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이 특수한 권력입니까? 자기 가족들의 비리 네. 어떻게 덮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의원님의 말씀 우리 국회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 얘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총선 결과 이렇게 나온 그럼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거부권을 자제를 해야 되죠. 내가 먼저 스스로 네. 조사해달라. 내 가족의 비리 정말 있다면 깨끗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죠. 예. 사실 이 부의장님께서 22대 이제 국회 당선된 다음에 초선 당선인들과 함께 용산 앞에도 가시고 네. 또 그 텐트 천막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그 현장에도 가시고 제가 현장에서 뵙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렇게 중진 의원께서 여기 왜 오셨지?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의아해하기도 했는데 의원님은 우리 부의장께서는 역시 총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럼요. 총선 민심을 어떻게 국회의원들 보여야 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하고 계셨네요. 네. 22대 국회 들어서 국회의원들은 다선이 없습니다. 매번 초선입니다. 매번 초선. 그렇죠. 4년마다 초선인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겸허하게 해야 됩니다.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도 계시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 부의장으로서 의장단 활동도 하실 텐데 자, 뭐 다음 주에는 원구성이 되겠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의장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의장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래요. 네. 또 우원식 의장하고 좀 소통하고 계세요? 저는 항상 계십니까? 원칙과 아하. 국민의 편에서 하자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일하는 국회, 이번 임시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서 국회 활동을 좀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 국민의힘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상임위원장 네. 하나도 안 갖고 오고 이 국정 운영이 가능할까? 야당이 아닌데 아직까지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아까 이 패착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뽑아준 보람도 없고 지역구에서는 아우성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죠. 지금 우리 당이 경제 부서를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정에서 경제가 핵심입니다. 네. 나머지는 절차죠. 그리고 국방 외교 이런 것은 정말 외치니까 그런 것은 여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국가를 끌고 가는 그 여당이 하는 겁니다. 그 경제정책도 여당이 쥐고 가서 네. 예산을 그게 집중하라고 경제부처를 주는 겁니다. 아하. 야당이라고 경제부처 안 가지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를 내줬다는 것은 네. 경제정책 너무 심각하니까 아하. 경제를 살려라. 예. 그런 의미에서 경제부처를 다 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본인들이 법사위에 안 쥐었다고 해서 네. 그러면 법사위를 쥐겠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싫은 법은 다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싫고 좋은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의 편에서 보면 야당이 낸 법도 여당이 낸 법도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국민에게 이로운 점을 취득하면 되잖아요. 네. 조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당을 보면 다 나빠? 다 거부권 해. 다 깎어. 네. 통과 안 시켜줘. 아. 그러려고 법사위를 지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타협하고 함께 조정한다고 하면 법사위가 굳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법사위 원래 의미가 자구수정하라는 것이 법사위예요. 그런데 네. 그동안 법사위 위원장들이 그렇게 독하게 그 필요 이상의 독재 법사위원장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 그런 취지가 없으면 왜 굳이 법사위 안 준다고 다 국정을 방기합니까? 그렇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법사위 현장도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입법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 그리고 오늘 아마 전체회의를 통해가지고 이 법이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건 수순인데 이 법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보면은 21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것이고 김도 당시 법사위원장이 안 해줬으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이고 예, 특검법 자체가 예.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그 효능감, 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이렇게 받드는 거구나. 이게 좀 느껴질 것 같아요. 네네. 입법청문회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네.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네. 이거 국민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 지지도가 높잖아요. 네. 그걸 빨리 그 법을 통과시켜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그 과정과 네. 그 부조리, 불합리를 밝혀야죠. 아.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되죠. 특별한 사람 봐주고 싶어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 절차를 밟아가는데 네. 수사했던 사람은 오히려 항명죄로 집어넣고 이걸 누가 그렇죠. 용납하겠습니까? 네. 절대 용납 못하죠. 그리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하찮은 일입니까? 내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갔는데 그 싸늘하게 죽음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 커다란 일, 하나의 생명이 죽어간 일을 가지고 그걸 비틀고 수사를 그 책임자들을 바꿔치기 하게 하고 윗사람은 봐주고 밑에 사람만 처벌하게 하고 또 그걸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갔던 그 수사관은 오히려 항명죄로 집어넣고 네. 그러면 옛날 원님 시대입니까? 왕조 시대입니까? 삼권을 다 주고 있는 왕조 시대에도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적절하게 의금부에서 그 수사를 하게 하고 네. 나중에 정말 제대로 본인이 사인을 했는지 조선 왕조 시대도 거기까지는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때보다도 좀 못한 더 후퇴한 시대로 가면 안 네. 되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속속들이 윤 대통령이 그날 통화를 했고 예. 또 윤 대통령이 통화한 날 밑에 하부의 그 직원들이 계속 실무 논의를 했다는 그러니까요. 것이 정황상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 대통령이 그런 사법기관 또 수사기관이 할 일을 네.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되죠. 본인이 그것을 가장 문재인 정부 때 반대하고 아. 그것 때문에 본인이 저항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인기를 얻었죠.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대통령까지 네. 된 사람 아닙니까? 공정의 화신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화신이 네. 권력 지원하니까 황제처럼 군림하고 자기가 지은 죄는 덮고 네. 자기는 그 공정한 절차에 개입해서 그걸 무너뜨리고 네. 이러면 국가가 운영됩니까? 그러니까요. 가장 제대로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가장 핵심에서 안 지키면 그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는 거죠. 아, 이른바 이 국정문란, 국기문란 사안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확인되면 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무서워서 감추려고 네.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네. 한번 봐주세요. 해도 봐줄까 말까 하는 사안이죠. 그런데 오불과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걸 덮어. 이 법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러면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렇네요. 우리 국민들이 참다 참다 못 참으면 네. 안 참는 사람이죠. 그럼요. 우리가 수없이 겪었죠. 국민들의. 네. 우리가 6월 항쟁 지난 지가 며칠이나 됩니까? 네. 그때 박종철 열사가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네. 수사기관이. 그런데 불과 6개월 지나서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전두환 군부 정권이. 그렇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정권이 예. 고문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런 때도 그 국민의 저항을 막지 못했어요.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전두환 정권보다 더 셉니까 지금? 지금 오직 검찰의 수사, 예. 압수수색, 그것까지 겁주는 건데 화난 민심이 그 정도로 막아지겠습니까? 저는 이제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제대로 밝혀서 국민한테 밝혀드리고 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아, 그 지경에 와 있다 지금 민심. 아, 예, 부의장의 말씀 들으니까 정리가 되고 순리가 뭔지 어떤 게 정답이 어떤 게 길인지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선택할지 지켜보겠고요. 또 오늘 법사위 입법 청문회 오마이TV를 통해서 다른 채널 생중계를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이제 국회 부의장으로서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이 많으신데 지난 10일 보니까 한인 독립운동가들 유해 봉안 요구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나라를 광복하려고 독립하려고 싸웠던 분들 네. 식민지 시대에 또 나라가 건국된 후에 나라를 지키려고 싸웠던 분들 또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그 선조들을 기리자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니겠습니까? 보훈부가 목표인데 그동안에 그 부분에서 해외에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시던 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했어요. 지금 소위 식민지 시대 36년 동안에 국내에서 살지 못하고 저항하다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나갔습니까? 네. 미주로 나갔고 연해주로 나갔고 또 중국으로 나갔고 등등. 그런데 해방되고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들을 제대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겠지만 진상규명하지 못했고 네. 그들을 유해를 찾지 못했고 국내 후손들에게 되돌려주지 못했어요. 봉안을 하지 못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겨우 보훈부가 네. 조금씩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더 열심히 했는데 불과 한 700여 명, 800여 명 그런 정도밖에 유해를 봉안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연해주가 오늘날 소련이죠. 예. 극동지방. 그때 그쪽에도 많이 우리 그 교포들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주민들이. 그런데 37년도, 8년도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소위 태평양전쟁, 일본과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연해주에 있던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과 손잡을까 염려해서 그 당시 스탈린 아주 무단 통치하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17만에서 8만여 명이 연해주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전부 중앙아시아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많이 죽고 현지에서 정착하다 죽고 했는데 그때 끌려가기 전에 이미 뚜렷한 독립운동을 했던 지사들, 지도자들을 한 만여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네. 처단하고 그리고 이제 끌고 간 거죠. 홍범도 장군도 그때 끌려간 거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1950년대 소위 스탈린 시대가 끝나고 후르시초프 시대 때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이제 이분들을 법적으로는 사면을 했대요. 소련 정부에서. 그런데 법적으로 사면만 했지 이들을 진상규명해서 신원을 하거나 법적 신원을 하거나 또는 묘소를 찾아주거나 헌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손대지 않았고 네. 최근에 이제 유족들이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러시아 치하에 소련 치하에 살던 그 희생당한 사람들을 진상규명 해달라.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소련 정부, 러시아 정부하고 협상해서 그 다음에 유해가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 그리고 봉안해달라. 이런 요구예요. 해야죠. 중요한 일이네요. 네, 중요한 우리가 일이죠. 잊고 있지만은 네. 이걸 통해서 우리 나라의 정말 독립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신 분들 유해 봉안이 또 돼야 된다. 이 부분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중앙아시아 3개국. 근데 이제 우즈베키스탄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려인 동포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수사로만 하시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그 부분에 활발하게 네. 위해 봉안사업, 진상규명사업을 아하. 해야죠. 그래야 말과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 안 하겠죠. 하하. 이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홍범도 장군 한 예를 보듯이 그 수많은 사람을 봉안하기는커녕 네. 이제 봉안했던 홍범도 장군 하나의 흉상마저도 저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대한민국에서 예. 어느 해외 동포들이 믿겠습니까? 그렇네요. 자기들이 존대받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홍범도 장군은 사실은 그 현지 카자흐스탄에서는 그럼요. 정말 거기 지도자신데 예, 지도자였는데 그때 우원식 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네. 그때 현지에서 반대하신 분들도 있었대요. 당신들이 가서 잘 모실 수 있냐? 네. 모시지도 못할 그 마에 그 봉헌하지 말라. 아. 우리의 그 믿음이고 우리의 우리가 지켜야 될 분이다 했는데 설득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셔왔는데 이렇게 홀대받으면 해외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뿌리도 모르는 놈들, 고마움도 모르는 놈들,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우리를 방치하느냐 이런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남의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려인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 이민 쫓겨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탄압에 네. 못 먹고 살고 그래서 해외에서 푼돈 모아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 자손들이에요. 네. 근데 그 자손들에게 홀대하면 안 되죠. 그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일본하고는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여 친일 정부로 가잖아요. 네. 속설로는 친일 정부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정신대가 돈 벌기 위해서 몸팔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징용하러 갔던 사람들 회사하고 계약 맺어서 예. 스스로 돈 벌러 갔다. 그 저기 북해도 탄광까지 젊은 19, 뭐 18 그런 청년들이 한참 공부하고 부모 밑에 있을 텐데 네. 돈 벌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끌려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정당하게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하니까 일본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탓 아니다. 당신들이 돈 벌러 온 건데 전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기업들한테 돈 좀 걷어서 나눠줄게. 근데 우리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예. 그 돈 안 받겠다면 우리 정부가 만들어서 우선 그 기업들하고 만들어서 우선 받고 네. 다음에 후상권 청구할게. 이게 소위 정신 있는 대한민국 네. 정부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빌어먹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일본 정부가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예. 저희 오부치 선언이라고 68년도인가 예. 그때 한번 했는데 그 뒤로 역대 자민당 총리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항상 유감이라고 했어요. 유감은 너희들이 조금 그렇게 뭐 그렇다니까 네. 약간 좀 미안하네 정도지 예.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네. 전범들한테 가서 공물 올리고 신사 참배나 하잖아요. 그리고 아예 이제 독도 영유권을 자기 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건 친선국이 아닙니다. 우방국이 아닙니다. 적대국입니다. 영토를 두고 싸우는 나라가 그럼요. 적대국 아닙니까? 일본의 행태를 보면 그러면 언제든지 누군가가 그걸 침묵하면 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그 자주 외교, 네. 대등 외교 정책을 못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야만 산다고 하면서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벌써. 일본 군대가 없어서 우리나라 방어 못합니까?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서 군사동맹을 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쪽에 분쟁이 터지면 군사동맹 맺은 국가들이 파견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자동 파견입니다. 엊그저께 북한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호동맹을. 그건 한쪽에 전쟁이 나면 한쪽이 파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원하겠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네. 필요하면 우크라이나가 북한 군대가 갈 수밖에 없어요. 요청을 하면 그러면 그러면 한반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싸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무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무기를 주면 적대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서로 외교의 기본이 뭡니까? 적들은 네. 고립시켜서 약화시키고 우리는 연대해서 강화시키고 네. 이것이 국제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동안 소위 소련방 해체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 무서운 냉전이 사라지고 핵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고 러시아가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자유주의 국가로 됐어요. 네. 대통령제로 가고. 그래서요. 예. 그래서 우리하고 상거래했어요. 수출 많이 했어요. 우리 교민도 많이 가고. 굳이 북한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등거리 얘기했어요.
북한도 네. 자기 외교 관계 수립하고 우리도 수립하고 우리도 자유롭게 물건 팔 수 있고 그리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저렇게 몰아갔습니까? 국내 정치 못한 것은 봐줄 수 있어요. 네. 5년이면 다시 복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국제 정치, 외교 정치, 외교 잘못한 것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저렇게 북러가 동맹 조약을 맺으면 네. 우리가 대통령이 할 뽑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체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할 수 없죠. 그동안 편안하게 잘 살던 북방에 나라가 따로따로 그 우리가 다자외교를 해서 살 수 있었는데 네. 이제 굳건하게 두 나라를 묶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묶어준 거죠. 그렇네요. 누가 그걸 추동했습니까? 네. 우리가 외교 잘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 나중에 이것이 가져올 후과를 누가 감당합니까? 자, 북한의 위기가 터지면 소련군이 자동 개입하고 러시아군이 자동 개입하면 한미일 이리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 그럼 군사 동맹, 군사 긴장이 높아지는 거죠. 6.25 때 생각도 나고. 그리고 다 핵을 가진 나라들 아닙니까? 예. 와, 오늘 부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근데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예, 예. 누구 하나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의 뭐 무기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 그 수준을 결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다 고립돼서 서로서로 서로 외교하고 살던 나라들은 왜 묶어주냐고요. 왜 빌미를 주냐고요. 네. 그렇게 적들은 관계를 끊어서 약화시키고 우리는 굳건하게 동맹을 맺어서 강화시켜서 네. 이렇게 우리의 힘 우위를 유지하면서 협상을 하고 대교섭을 하고 무역을 하고 해야 우리가 부강한 세계국가가 네. 되는 거지. 한반도에서 영원히 남북 대치 상황을 유지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윤석열 정권이 만든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패착입니다. 최악의 참사입니다. 이건 정말 탄핵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저는 국내 정치 잘못했다고는 봐줄 수 있어요. 뭐 사과하고 우리가 잘하면 사죄, 되니까. 사죄하면은 뭐 그러면 할 수 부인이 하지만. 뇌물 받은 거 네. 그거 봐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 봐줄게. 그런데 소련하고 옛날 조소동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건 무서운 동맹이죠. 북한에 무기를 보낼 수 있는 동맹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이 해체됐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 해체된 외교 관계를 소위 러시아 북한 동맹을 몇 개 한 네. 설령 우리가 제공을 했든 안 했든 왜 그걸 방치합니까? 그걸 미리미리 예견하고 예. 외교를 잘해서 그걸 못 막 그걸 막았어야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반도의 예. 외교 정책, 평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남북 관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9.19 합의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북한에다가 예. 옛날처럼 공단 만들 수 있나요? 압록강 주변에 공단 만들 수 있나요? 그런 평화로운 꿈을 꿀 수 있나요? 소련과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는데 아, 그렇네요. 옛날 치하로 예. 가는 겁니다. 와, 이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내치는 봐줄 수 있다. 예. 내치 잘못은 외치 잘못은 이건 용서가 안 된다. 근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국방장관, 외교장관 책임집니까? 그 잘난 외교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왜 한마디 사과 안 합니까? 내가 외교를 잘못해서 네. 러시아, 북한이 동맹을 맺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100번을 미안합니다 해도 용서가 안 되는 미안함이죠. 네. 자, 이 문제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따져 묻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금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 국회가 네, 아니잖아요. 대정부질문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져 물어야 되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부의장님 말씀 제가 오마이티비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은 국회에서 계속 알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후손들에게 눈을 깨치는 겁니다 지금. 그렇네. 네. 외교 문제는 특히나 이건 진짜 이어지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자,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이화경 부의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22대 국회
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 진상규명해야 되고 또 외교 문제 바로 잡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바로 민생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 민생 국회가 되려면 어떤 지점을 더 살피고 노력해야 될지. 지금 코로나 시절부터 네. 우리 경제가 침체해서 다 견디기 힘들었잖아요. 특히 이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가장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코로나 시대 문재인 정부 때 네. 처음에 7천만 원씩인가를 이게 그때 3년 거치 뭐 이렇게 분할 상환을 했는데 그때 네. 다시 늘렸죠. 아하. 그게 지금까지 지금 7, 8년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신용이랄지 가족 신용 끌어다가 또 더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원리금 상환해야죠. 새로운 부채 이자내야죠. 네. 아마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아. 이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숨을 쉬게 해야 될지 이 정책 들여다보고 정말 과감하게 유예시키고 네. 살려는 놔야죠. 네. 이자도 탕감할 수 있으면 탕감하고 네. 국가 재정을 들여서라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 살려야죠. 네. 그들의 딸린 식구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800만 잡고 네. 8, 4, 32, 8, 2는 16. 네. 짝 적게 잡아도 1,600, 2,000만. 그렇죠. 가족들이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빨리 네. 국회에서 대안 세워야 되고요. 내년 예산에 예산 잡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청년들, 우리가 아이 안 낳는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지금 일자리가 있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간 청년들도 있을 테고 네. 또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30대 중반을 넘어서 40대까지 와버린 사람도 있을 테고 이 숫자 파악이 빨리 해서 네. 이들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일본말로 히키꼬모리라고 하잖아요. 아, 예. 은둔자들 방에 예. 그런 사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알바에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면서 부모 밑에서 얹혀 살고 있는 청년들 이들을 방치하고 우리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생산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출생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합니다. 네. 현재 살아있는 세대니까 아. 그게 최소한 얼마나 많이 적체되어 있고 네. 일자리로 못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야죠. 그렇네요.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네. 자영업자 문제, 청년 문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성 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많은 또 비판을 또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이 저출생 문제 또 경제 문제를 생각하게 보면 청년 일자리 문제 거기다가 자영업자 문제까지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거 통합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이 대책을 못 만들면 네. 미래 현재 젊은이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네. 그들이 출생을 할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 삶이 어렵고 희망이 없는데 미래 세대를 낳고 싶겠습니까? 아.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현재 청년들에게 희망을 못 주면 미래 세대가 없어요. 근데 미래에 18세까지 뭐 이제 얼마 주겠다 뭐 주겠다 미래 공약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현재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네. 직접 아이를 낳고 싶게 하는 그런 직접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 뭐 예를 들면 뭐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간접 지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직접 지원을 할 건가? 어떻게 그들이 예. 일자리에 나오게 할 건가? 그래서 애들이 이제 청년들이 많이 배웠잖아요. 네. 눈높이가 높아졌잖아요. 근데 일자리는 그만큼 없잖아요. 맞아요. 대기업의 일자리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더 이제 밑에 중소기업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야당 아우성이니까 그리 가야 되는데. 그게 눈높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200에서 250 많이 네. 받아야 하는데. 네. 그때 어떻게 지원해서 가게 할까? 중소기업 취업해도 내 미래가 그럼요. 믿을만 해. 네. 아이들 키울 수 있어. 주택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지원이 들어가야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또 일할 사람이 그렇죠. 들어가고. 아, 그다 이걸 방치해 버리면 네.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하고? 자, 오늘 우리 이학용 부의장님하고 여러 현안과 또 민생, 또 외교 문제까지 얘기를 나눠 봤는데
예, 저, 기운이 빠지네요. 기운이 빠져요. 예, 기운 낼 수 있게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지금 믿을 곳은 입법부 국회밖에 네. 없어요. 국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국회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 귀담아 듣고 그냥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입법 활동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민주당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의장단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 오마이TV에서 시청자분들과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모습 저희가 지켜보겠고 특히 원구성이 언제 됐느냐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다음 주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는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 국민들의 마음이 국회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학연 부의장님이 열심히 더 애를 써주시고 네. 또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가시기 전에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말 답답하시고 정말 우라가 나고 합니다.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고 같이 연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시간 마련해 가지고요. 국회 상황 또 외교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